슈팅! 두 명 사이 슈팅 찬스에서 슈팅 가져가지 못했는데요. 살아있어요. 그렇다고 슛! 골! 전유경 선수 골이 터집니다. 아, 역시 전유경 선수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름을 언급을 했었는데 전유경 선수가 황도 중에 첫 번째 골을 만들어내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 12번째 골을 기록하는 전유경입니다. 스코어는 1대0. 지금도 왼쪽에서 한 점 차로 앞서갑니다. 아, 왼쪽에서 혼전 상황에서 잘 끊어냈고 정확하게 보고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인사이드로 돌려놓는 전유경의 슈팅이었습니다. 사실 황도중은 오른쪽 공격에 더 활발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왼쪽에서 박성환 선수가 이걸 어시스트를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선수들이네요. 자, 예성여중 다시 몰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예성여중에서는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한번 패스 차단. 예성여중 오른쪽 뚫어냈습니다. 최대한 크로스 돌아섰어요. 슛! 슛! 골! 김태현! 자, 김태현이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스코어는 1대1. 스코어 리셋! 김태현 선수가 감각적으로 돌려놨습니다. 그 전 장면에서 홍채빈 선수가 또 직접 볼을 잡지 않고 센스 있게 흘려줬고. 그렇습니다. 김세현의 마무리. 크로스 올라오는 건 흘려졌고요. 완벽한 찬스가 김세현 선수에게 찾아왔습니다. 지금 장면은 예성여중의 전방 압박이 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절묘하게 골문으로 들어간 김세현의 슈팅. 오늘 정말 전반전에 좋은 기회가 없었거든요. 네. 한 번의 기회를 결정짓는 예성여중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세현 선수의 득점으로 이제 스코어는 1대1입니다. 좋아하는 출발! 전세경 뛰어요. 전세경 쪽이에요. 전세경! 제철했어요. 제쳤어요. 전세경! 골대 비워줍니다. 슛! 골! 전세경! 전반전 종료 직전에 전유경의 추가 골이 터지면서 스코어는 2대1입니다. 야, 전세경 선수 뒤쪽에서 골키퍼까지 제쳐내고 비어있는 골대를 향해 그대로 밀어넣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골과 함께 전반전 종료 휘슬을 울렸는데요. 지금도 4명 사이로 좋은 패스가 들어갔고 전유경 선수가 스피드를 그대로 살리면서 골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키퍼 이다영이 뛰어나와봤지만 골키퍼 이다영까지 제치는 전유경이었습니다. 스피드가 상당해요. 그렇습니다. 또 침착하게 골대를 한번 보고 비어있는 골대를 향해 정확하게 밀어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왼발로 잘 뽑혔는데 몸을 틀으면서 오른발로 집어넣었습니다. 네, 그만큼 또 자신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본인이 왼발잡이, 오른발잡이다 보니까 왼발로 찼을 때 또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 상황에서도 굉장히 여유롭게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출발, 그렇습니다. 출발. 쉽게 박수정이 앞으로 지금도 넘어갔어요. 또 빠졌어요. 전유경! 전유경! 전유경입니다. 전유경! 슛! 슛! 골! 전유경의 해트트릭이 터집니다. 야, 전유경 선수를 향하는 패스가 다시 한번 통하면서 그렇습니다. 전유경에게 1대1 찬스가 왔고 그대로 수비수 한 명까지 제치고 골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전유경 선수의 해트트릭이 터지면서 스코어는 3대1이 됐습니다. 이제 홍채빈 선수와 득점 공동 선두에 올라가는 전유경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박수정의 패스가 그대로 통과가 됐고요. 지금도 수비 라인을 그대로 붕괴를 시켰습니다. 류수진이 끝까지 쫓아가봤지만 골키퍼를 통과시키는, 골을 성공시키는 전유경이었습니다. 집중해야 돼, 집중! 네, 한 번의 킬 패스에 뚫려버렸습니다. 지금도 다 예성여중에서 선수 교체가 있었고요. 12번 윤나경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공격수를 투입을 시키고 있죠. 이제야 웃네요. 네. 유효주...